오스. 반갑습니다. 극진공수도 김남 최고사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요일부터 상당히 메송우 단파가 찾아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카모토 노리치카 사범의 두 번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카모토 사범이 도쿄에 있는 조난 시부에 이적을 하면서 자신의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또 넓혀 나갔죠. 정말 명장이라고 알려져 있던 조난 시부의 히로시케 츠요시 사범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로시케 츠요시 사범은 전편에서 설명했지만은 선수 개개인마다의 어떤 특색, 그다음에 개성을 엄청 중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챔피언들을 보면은 각기 다 다른 스타일들을 구사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단신인 선수인 미도리 겐지의 스타일, 큰 어떤 하드를 자랑하는 야마키 겐지 선수의 어떤 스타일, 뭐 다카쿠 마사요시의 어떤 센스 있는 그 선수 개개인의 어떤 특성 잘 살려서 성장을 시켰던 사범으로서, 지도자로서 상당히 유명한, 그거는 저희가 전편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츠카모토 사범은 이제 도쿄에 가면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서서히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쿄에 가면서 조난 시부에 이적을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겠지만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쟁쟁한 선배들이, 전설적인 선배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들에게 가려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겠죠. 분명 본인에게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꾸준히 하게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그 선배들, 전설적인 선배들과 계속 섞여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과 강인함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극진공수도 역사에서 가장 이제 슬프고도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1994년도 4월 26일 날 어떤 체비도 총재인 오야 마스터스 총재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1년 후 1995년도적 조직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장을 맡고 있는 사범들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선수들이고, 그리고 도장에서 수련하는 일반 도장생들이었겠죠. 치카모토 사범의 스승이었던 히로시케 사범은 굉장히 온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약 우유부단한, 너무 유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직이 분열할 때 어디론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 조직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선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떤 커리어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했던 츠카모토 노리치카 사범에게도 마찬가지 그러한 부분이 찾아왔겠죠. 자신의 스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알릴 수 있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정점에 설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상당히 츠카모토 사범 개인에게도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갔던, 제자들을 이끌고 갔던 히로시케 사범은 더 힘들었겠죠. 거기다가 가족들까지, 조난시부라는 가족들까지 다 분열됐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선택에 의해서 잘될 수도 있고, 또는 미래에 좋지 않은 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히로시케 츠요시 사범은 극진해가 마쓰이파, 복귀를 하죠. 실제로는 대산파라는 유족들이 이제 중심이 된, 그리고 고사범들이 중심이 돼 있는 조직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마쓰이파로 복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혼란이 벌어지는데,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 배신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또는 스승의 선택이 굉장히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반발했던 선배들, 그리고 사범들은 또 대산파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스승이었던 히로시케 츠요시 사범은 이적을 하게 되는 거죠. 츠카모토 사범이 선택했던 것은 6회 전 세계 공소 선수권 대회에 자기가 출전을, 이제 마쓰이파에서는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산파에서 90년도에 다시 제6회 세계 공소 선수권 대회를 따로 엽니다.
거기서 강모토사범이 출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자신의 스승인 히로시키 사범한테 대회만 출전하고 세계대회만 출전하고 자기는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돌아오지 않은 거죠.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왜 그러냐면은 제6회 세계공소 선수권대회 대삼파에서 개최했던 주최했던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명이었던 선수가 단번에 이제 세계 최정상에 서게 된 거죠. 자기가 그 대회에 우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더큰 어떤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즉카모토 사범만이 알겠죠, 그죠? 合わせていった。合わせていった。鉄拳100
이산주의 말은 겸허도 넘치다 생실 아가새 입법 나지 됐. 아가새 입법 나지 아가새 입법 나지 하는 노와 예흥 예조 나라며 예흥 예조 나라며 됐다.